뭐야? 술 한잔하자고 하더니 왜 여기로 온 거야? 한잔하기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. 못 들어가게 막을 땐 언제고. 회장실에 지시 내려온 걸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내 뜻이 아니었다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? 안 봐주실 거예요? 오늘 기분 좋으니까 특별히 받아주지. 기분 좋은 일이 뭔지 정말 얘기 안 해줄 거예요? 비밀이라니까. 아,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. 네? 굳이 말하자면 내 손에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조커가 들어왔달까? 조커요? 이거 유언장 얘긴 거지? 그 조커가 뭔데요? 그게 뭔지 나한테 살짝 보여주면 안 될까요? 그건 안 되지. 조커가 왜 조커인데?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이라고. 꽁꽁 숨겨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꺼냈을 거야. 꽁꽁 숨겨놨다는 거 보니까 어디 은행 금고라도 넣은 모양이네요. 그런 거예요? 아니. 아무도 숨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 숨겼지.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까. 그게 어딘데요? 도혜빈이 유언장 숨긴 데를 찾았다고? 내가 누구야? 나 안 믿으라고 그랬지? 그래서? 도혜빈이 유언장 숨긴 장소가 어딘데? 의외의 장소였어. 의외의 장소라고? 회장실에 숨겼대. 회장실? 어 그래 알았어. 도혜빈이 나름 머리를 썼네.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를 고른 거겠지. 지금 당장 회장실 가서 찾아봐야겠어. 책장 속 책들 중에 유언장을 숨겨놨나 봐. 어디 그것도 지난번처럼 태워보지 그래. 자, 태워봐 지난번처럼. 맞아, 그거 가짜야. 네가 가짜 유언장으로 나한테 낚시질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해봤지. 뭐? 네가 한 집 그대로 돌려준 거야. 그리고 네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유언장은 딴 데 잘 숨겨뒀지. 네 끈악풀이 모르는 장소. 데리고 들어와. 혜빈 씨,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. 나 정말 아무것도. 서인 엄마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
장무영 저 인간이 니 끈 앞으리라는 거? 어떻게...